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그리고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장 간판주로 보고 계신 종목 좀 분석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NC소프트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조금 바닥권에서 지켜볼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단기 과대낙폭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블레이드 앤 솔2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NC소프트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흔들만한 요소인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게임 산업을 굉장히 좀 대표하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대한 어떤 흥행성은 항상 보장 개념으로 조금 따라다녔었는데 사실 이번 딱 한번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좀 솔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트상에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전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역으로 보면 이런 기회를 좀 재차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제쳐두고요. 일단은 리니지 W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MMORPG의 굉장히 그런 선두 주자로서 거의 뭐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리니지 W의 출시가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렀던 리니지가 이제 여러 나라의 국가가 참여하는 게임으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사전 예약자 수가 한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존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의 팬덤층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NC소프트 특성상 이 과금류도 특성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조금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이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NC 소프트 게임 중에서도 과금률이 굉장히 좀 높은 게임으로서 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어떤 타격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내년 턴어라운드 시점을 노려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이름 올인의 종목들 콘텐츠 2차전지 게임주로 이렇게 좀 몰려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NC 소프트 들고 오셨습니다. 주가 솔직하게 움직인다라는 또 측면인데요. 이어서 또 김시은 연구원님 의견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좀 투자해 볼까요? 저는 오늘 뉴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콘텐츠도 굉장히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국내 출시에 따라서 콘텐츠주에 대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11월에 출시가 될 것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주에 대한 그 순환매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20편 정도 아시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편이 한국 콘텐츠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뉴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 스튜디오 앤 뉴가 무빙과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나 그런 뭐 드라마를 제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 2023년까지 아시아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50개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나 레저 등 뭐 미디어 콘텐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삶의 질이라든지 뭐 재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뭐 레저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OTT 관련해서도 성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OTT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OTT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OTT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이들을 이제 흥미를 있게 할 오리지널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콘텐츠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OTT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콘텐츠에 대한 제작,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DP라든지 오징어 게임 등 이제 K콘텐츠에 대해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콘텐츠주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주는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기업이고 이제 콘텐츠 이제 제작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뭐전 세계 지금 뭐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 K 컨텐츠에 관심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우리 그 이슬 전문가 그또 하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올장 간판들 롯데칠성도 보고 계셨네요.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냐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이 쏠리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여파로 굉장히 좀 실적이나 주류 시장의 매출이 되게 좀 좋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4달부터 이제 열린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이제 영업점에서에서에도 이런 주류 매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제가 봤더니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칠성 4거래일째 지금 상승 또 급등한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1.9%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소개는 못 드렸지만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철금속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또한 2.7%. 지금 오늘까지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